이만큼 작아요, 칸방이. 물을 좀만 줄여 이제. 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실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 일을 마치고 한번 카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카레. 그리고 어저께 담근 대파김치하고 물김치. 그 구독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같이 올려봤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저보고 구독자분들이 입만 갖고 맨날 근다고 오늘 해보라고 그랬는데 모처럼 만에 제가 카레를 한번 입었어요. 보통 집에서도 한 50인용 그냥 막 끓여갖고 맨날 맥주 먹고 그러거든요.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잘 끓였네 형. 진짜요? 어머니가 담근 대파김치, 대파김치. 맛은 보나마나 뭐 말할 것도 없고, 밤 한 가마니 하고 깨 한 마리부터 이제. 얼마나 많이 다시 들려서 뿌린가. 와. 형, 불 나오니까 잘 먹어야요. 저기서 아무튼 끝내줍니다. 담글 때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어. 아까 카레만 할 때는 좀 약간 짜다 싶었는데 밥을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맞네. 애들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 점심이라 파리 간만에 쓰고 오네. 야들도 점심시간이라. 한번 먹어봐. 먹었죠? 대파. 근데 이거 잘 먹으면 막 물이 흐르니까 잘 먹어야 해요.
날이 갈수록 요리가 다들 많이 늘었네. 선생님 칼이 원래 잘해요. 이제 뭐 손오공에서 나오는 우주의 여유봉도 아니고 참나. 좋겠죠. 파리들도 이거 파김치가 맛있나 봐. 파자하고 파리하고. 근데 카레에는 아예 파리가 붙들었네. 그러면 프랑스 파리는 파리 떼들이 많겠다. 파자니까. 아니. 아니 웃긴 얘기를 웃어. 안 웃긴 아니 이거 하도 많이 들었어. 밭에서 꽃이 따다가 짜장면 시켜 먹고 짜장면 한쪽에다 버리면 파리도 아니라 고자리도 안 생겨. 된다고 좀 봐. 희한하다니까. 왜 국물 안 먹는 거예요? 먹어. 열무 물림치도 맛있구만. 맛있네. 아유, 숨을리는 끝이 없어. 근데 이쪽 좀 멀다 보면 저쪽에 풀 겁나 나 있고, 저쪽 좀 멀다 보면 이쪽에 나 있고. 맛있네. 더 먹어야지. 식당 가서 카레 먹으면 건더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먹으려면 너 소금찜만 먹어라. 100만 대군 저기. 100만 대군이 아니고 우리는 20만 대군. 파김치가 매콤한 거요. 카레가 매콤한 거요. 살짝 매콤하네, 뭔가가.
식감이 콩 들어있지. 보세요. 콩 들어있지. 감자 들어있지. 고기 들어있지. 보중아, 삼촌 화장실 좀 갖다 줘. 땀난다. 어? 했다. 응, 좋아. 응? 응? 진짜 맛있네. 오늘은 다 몸에 좋은 음식이야. 형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거 좋은 음식인 거예요. 응?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특히 형한테 좋은 음식이다 이 말이야. 국물 한 번씩. 맛있죠? 아, 내가 카레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해준 그 콩밥 잡곡 오만 잡곡밥에다가 카레 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씹는 그 맛도 그러고, 와, 카레 지금까지 먹어본 카레 중에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많이 해 먹어봤잖아. 진짜 난 저거 큰 거 가져오면 집에 그 하얀 거 있잖아, 이만한 거 이빨 하나 끓이잖아. 딱 부어가지고 50인용이요. 그러면 그거 며칠이면 먹어버려. 이건 식어도 맛있어, 카레는. 매일매일 카레만 먹으면. 근데 맛있어. 난 맛있는 거 좀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맛없는 것이 없었어, 지금까지. 아니고. 많이 먹어. 차를 못 먹을란가? 먹고 잡을 때 많이 먹어야 해요. 아, 맛있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꿀떡꿀떡 잘로 먹어. 한 번은 점심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에 점심을 세 끼를 먹었어. 세 끼. 여기서 한 끼, 저기서 또 불러가지고 저기서 한 끼, 또 저기서 불러가지고 또 저기서 한 끼. 그걸 11시 반부터 1시 그 사이에. 그때 우거지탕에, 그 다음에 국수, 또 한 명은 냉면. 그렇게 해갖고 세 끼를 먹어. 제대로 먹었구만, 뭐. 짜구나. 어? 짜구나. 짜고 났어. 어차피 짜고 나가지고 안 크잖아. 너희들은 컸는데 왜 너는 웃냐? 나는
살 빼기 전까지는 다 형보다 더 많이 나갔어, 몸무게. 살 빼기 전까지? 그럼. 그냥? 다 형보다 더 많이 나갔어. 그 잠깐 몇 년이잖아. 나 항상 97kg였어. 근데 이 시골에 와가지고 지금 90kg대를 유지를 못하고 있어. 원래 우리 집이 형 빠져버리네. 형 일이 댕기는 거. 우리 집이 국문화 아니야. 근데 형철이 형 국물을 안 먹어 인자. 근데 우리 집이 원래 맨날 국이 나왔어. 국. 국찌개. 국이 있으면 찌개를 안 끓여도 되는 판인데 우리 어머니는 국하고 찌개를 동시에 내놓는 분이야. 항상 말국이 줄줄줄이 가지고 무조건 이런 밥그릇에 이빨에 한 그릇 먹고 또 먹어야 그때서야 제정신이 오는 것 같아. 딱 먹어버렸구만. 이렇게 먹은 게 살이 안 쪘어야 안 쪘 수가 없지. 너 쪘냐? 1kg 빠졌다며? 1kg. 쪘다고? 빠졌다고. 큰 게 1kg 빠졌잖아. 2kg. 나 물어봐. 너? 나 77kg. 너? 응. 몸무게가? 응. 너 인마 비정상인구먼. 오늘 어떻게 판팔 입었네, 근데. 야, 77kg밖에 안 나간다고? 응. 그렇게 많이 빠지지? 나는 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소가 뒷발치기에 당하지. 자, 오늘 점심도 카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생들하고. 근데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이 하도 백만대군들 좀 이 내보내라고 그래서 백만대군은 없고 3명인데 우리 동네가 총 10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백만대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차들은 0.5, 0.5 하나는 10만 해가지고 20만대군을 얻게요. 잘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아 빨리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 앉아. 한번 먹어봐. 야, 진짜 맛있어. 치워줘야지. 일로 와, 앉아. 동안이, 좋다. 저 앉고. 카레 밥 줄게. 좀만 네. 기다려라. 네. 넌 된장 안 먹으면 이쪽으로 빼놓고 파지를 앞으로 놓아.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보정아, 우리 아빠는 둘째예요, 그래요. 응. 해봐. 우리 아빠는 둘째예요. 말을 막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아빠는 둘째예요, 그게 뭐야. 우리 아빠는 먹들이에요, 그래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우리 아빠는 둘째 먹들이에요, 해. 우리 아빠는 둘째 먹들이에요. 그렇지. 야, 물도 좀 갖다 주라. 꼬맹이들. 어떻게 맛이 있어? 네. 잘 먹어라. 종환이는 먹는 것이 참 잘 먹어. 카레 큰 아빠가 했는데 맛있어? 네. 보정이는? 맛있어요. 맛있어? 네. 이거 맵다. 맵냐? 네. 이야, 잘 먹네. 뭐 좋아해, 너희들? 응. 좋아하는 거 찍어야지. 고기? 종환이는 고기야? 아니요. 그러면? 랍스타. 랍스타? 오! 방금 들었냐? 랍스타, 종환이. 진석이는? 우리 동네 시골 저 까지 잡으면 돼요, 랍스타야, 그게. 알지? 까지 잡으면 되잖아, 랍스타. 네. 내가 저기에서 이따만한 거 잡았거든? 그때? 네. 까지 잡으면.